네, 스님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선빵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지대방 산책. 선원 일기의 저자이시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이신 지범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네. 네. 어제 그제 한가위가 끝나고 정말 이 명절은 명절인가 봐요, 스님. 예. 가을 분위기가 아주 물씬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절에서는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이 한가위라든가 명절을 보내시게 되나요? 예, 보통 절에서는 합동 차례라고 해서 네. 합동으로 이렇게 차례를 모시고 네. 대개 이제 선원은 해제 때다 보니까 해제 때는 산철 정진하는 곳을 말고는 봉암사 같은 데는 산철 정진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합천회인사 같은 때는 스님들이 그날 그 축구대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강원 회사 축구대회 선원. 유명하죠, 선생님. 네, 그러면요. 네. 강원 선원, 그 다음에 그 동네, 마을 사람들로 해서 그 아주 그 축구대회가 굉장히 크고 산중에 그 비구니 스님들도 오셔가지고 응원 열기도 대단하고 특히 선원 강원 해인사의 그 축구시합은 굉장히 그 치열합니다. 네. 이렇게. 네. 명절에 하늘도 파랗게 예쁘고 할 때 오늘은 어떤 선원으로 떠나볼까요? 선생님? 설악산 신흥사에 있는 향성 선원. 향성 선원. 네. 설악산 신흥사의 네. 향성 선원. 네. 백담사하고 같이 그러나 도량은 비슷하지만 제법 거리는 있죠, 스님? 그렇죠. 네. 내설악에 백담사가 있고 네. 또 내설악에 네, 신흥사가 있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쏙 들어오네요. 산중의 조실 스님은 네. 백담사 및 신흥사 조실을 오연 큰 스님께서 네. 하시고 오연 있죠. 스님께서 그래서 이제 먼저 백담사 무문관을 개헌하시고 네. 개헌하시고 나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개헌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오연 스님이나 지금 주제는 우성 스님이 제가 무문관에 있을 때인데 네. 첫 개원을 하는데 와서 좀 살아달라 해가지고 네. 쟤는 그 개원 선원의 아. 개원 대중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향성 선원이 문을 열던 네, 그 철에 2000년도 네. 여름에 고해 안고에 네. 드셨었군요. 네. 저는 그 개원 선원으로는 좀 인연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어떤 도량이 칠불사 운상 선원. 네. 그 다음에 쌍계사 금당 선원. 네. 그 다음에 참당암 선원. 네. 저기 이제 고창 선원사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첫 개원하는 선원으로는 아주 인연이 많을 것 같아요. 개원 선원이 개원을 할 때 지범 스님이 가셔서 정진을 하셔야 그 선원의 어떤 수행력이 더 다져지지 않나 뭐 그런 네, 그런 건 아닐까 그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오연 스님께서 개원한다고 네.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성 스님을 네. 통해서. 예. 네. 이 향성 선원 개원할 때 스님께서 정진을 하셨으면 신흥사 하면 일단은 설악산의 그 뛰어난 풍광과 전기와 계곡과 네, 그다음에 관광객도 지금보다 네. 더 많이 왔잖아요. 그 네, 당시에는. 네. 그렇지만은 그 향성선언의 금방의 선방 분위기는 네. 다른 선언에 못지않게 기운도 있고 예. 특히 저 여름날에 달빛 속에서 포행하면서 천불동 계곡이라든가 네. 흔들바위 쪽에 포행하면서 정지를 한 그 맛이 아주 네. 가관이 아닙니다. 포행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요, 스님? 포행 시간이 따로 있지만은 네.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젊은 나이니까 예. 9시 방선하면 도반들끼리 짝을 지어서 네. 천불동 계곡에 가서 예. 포행하고 또 비선대 폭포 가서 예. 하고 울산바위 갔다 오면은 뭐 밤 한 12시, 11시 되고 네. 젊기 때문에 그때는 피곤한지도 몰랐고 네. 설악산 그 밤에 불어오는 그 계곡의 물소리, 바람소리 그 달빛이 정말 아름다운 설악산의 네. 기운이 좋은 도라입니다. 그때 함께 정진하셨던 스님들 기억나세요? 아이, 그러면요. 네. 기억이 나죠. 저기 묘관음사의 법륜 스님. 법륜 스님. 그다음에 내수사 주지를 했던 진학 스님. 네, 뭐 진학 기타 스님. 등등 뭐 우송 네. 스님 뭐 기억이 다 나죠. 네. 네. 그
주지소임을 사셨던 그 우송스님께서. 예, 그 당시는 예. 주지가 아니고 예. 재무를 받죠. 아, 재무스님이셨어요. 예, 재무였는데 재무를 한 4년 하고 네. 부주지를 하고 2000년이니까 지금까지 주지를 새만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송스님은 그 10대 때 네. 10대 때 17, 18살 때 출가해가지고 10대 선원에 다닌 거라. 아. 그래가지고 망월사, 봉암사, 송강사 전국의 선원을 15년 동안 누비고 네. 다니다가 오연스님이 명을 하셔가지고 와서 네. 대중을 15원 하는데 아. 그 처음에는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대중 15원을 잘하는 거라. 네. 근데 본인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있다 보니까 힘을 얻었다 보니까 아주 공부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주지를 하고 있는데도 네. 설악산 신흥사의 장점이 뭐냐면 대중공양이나 네. 다른 반연에 신경을 안 써도 일체를 주지심이나 고연스님이 대중공양을 대신 내주는 거라. 네. 그래서 인연 없고 단어를 없고 반연은 온 스님들은 아주 인기 있는 네. 그런 선언입니다. 오로지 스님들께서 수행 마음 놓고, 정진에만 마음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이 이제 오연 조지심의 원력이죠. 원력. 네. 그리고 우성심의 네. 뒷바라지고. 사실은 이제 설악산이 워낙 유명한 관광지이고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선언이 자칫 어떤 좀 우려스러울 만한 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들떠 있다거나. 들떠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의외로. 조제스님이라든가 주지스님 또 지금은 문석스님이 선언장으로 계셨는데 네, 여법회에 사시다 보니까 특히 우송스님 같은 경우는 18년을 설악산 신흥사에 재무 및 주지를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18년 동안 신흥사를 떠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 해남 대흥사나 조계사에 회의가 있으면은 새벽이라도 가서 아침 회의를 보고 그렇게 도량을 18년 동안 이렇게 지켰다고 그래요. 네. 우송스님의 그런 어떤 정진력이 아닌가, 원력과 정진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지스님의 그 뜻을, 조지스님의 원력을 우송스님이 지금까지도 잘 받들고 있는 것 같아요. 설악산에 우송스님 뿐만 아니라 뭐 백담사 삼조스님, 주지스님도 그렇고, 낙산사 정념스님도 그렇고, 대중 시봉하는 것들이 몸에 익은 거라 설악산 스님들은. 네. 그것은 조실스님의 평소 삶이 그랬잖아요. 네. 보살심이 대단했고 네. 그다음에 포대하사님이고 포대하사. 그렇죠. 예. 항상 베푸시고. 예. 그러면 항상 네. 베풀고. 그 한 애로 예. 조실스님의 한 애로 네. 예. 9월 예. 9월 24일 예. 오연 스님의 은사 문성준 스님 제사가 아, 있습니다. 성준 스님. 네, 문성준 스님의 제사가 있는데. 아, 지났네요. 네, 제, 네. 아직 아니요. 음력으로. 아, 음력으로. 예. 음력으로 아직 안 지났지요. 예. 그러면은 전국에 스님들, 거지들, 문인들. 아. 그분들이 500명 이상이 옵니다. 오. 그 사람들한테 하나도 서운하게 안 해주고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연 스님은 포대하상의 후신이고 또 스님들한테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속초 시민들, 인제 군민들 다른 불자들한테 정치인, 문인, 스님들 또 수자에도 많은 복지기금을 소리 없이 네. 베풀었지만은 한 번도 베푼다는 그런 상을 내본 적이 네. 없어요. 그렇게 많이 베풀었지만 누구 뭐 주었다는 얘기 안 씁니다. 아. 이게 법정 스님이나 오연 스님은 무아, 네. 내가 없었던 사람 같아요. 무아를 실천하신 네. 무아를 스님. 정말로 부처님의 네. 공덕을 실천하신 분 같아요. 예.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통장 하나가 없었잖아요. 아, 네. 돌아가시고 보니까 통장 하나가 없었나요? 네. 그렇군요. 그 사실 설악산 신흥사가 불자들의 발걸음도 잦지만 또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우려했던 부분이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기우이고 예, 기우지요. 정진 분위기는 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자유정진 한 번도 없이 예, 도량이었다. 그것은 그랬군요. 오연 조지신과 네. 주지신 문석 스님의 네. 그 선원장 스님의 원력과 신신 같아요. 네. 주지 스님과 입적하신 오연 큰 스님의 은덕이 네.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네. 그것을
상자들이나 주심이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님께서는 네. 개인적으로도 신흥사의 그 선언하고는 또 그렇죠. 네. 선언하고는 인연도 있고 있으시죠. 또 우송스님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차를 같이 함께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졸심은 함께도 지냈지만은 저한테도 평소에도 이제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이번에 올 봄에 제 책이 나왔을 때 네. 제 책 선언일기를 보시고 아주 덕담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직접 불러서 네. 격려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메모로 저한테 이렇게 네.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연스님께서 입적의식이 한 달 전에 네.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로 보낸 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언일기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인위적인 자기가 없어 그야말로 무작묘용의 세계를 보여준 글이라 생각합니다. 때없이 정진하셨기에 그래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다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악 무산합자. 졸신께서 직접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많은 책을 직접 구입하셔가지고 본인은 한 권도 안 가져가시고 네. 세상에 보시라고 예, 보시금을 좀 주셨습니다. 네. 격려되시고 직접. 네. 또 우리 지원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시간에 청취자분들께 다 다시 베풀고 계십니다. 네, 정말 저한테는 네. 은사스님도 인연이 있지만은 네. 저희 그 중로로도 하는데 큰 그 모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저희 표상이죠. 수행자의 네. 표상. 수행자의 그러면서도 표상. 거기에 그 양반이 걸림없이 또 무행을 하셨고 네. 또 그래서는 심오한 그 수행자의 냄새가 나고 네. 그래서 다들 좋아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문 대통령, 박원순 네. 씨, 손학규 씨, 그다음에 문인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정치가, 문인, 화가, 예술가, 스님과, 스님들 거지. 모든 분들께 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받았던. 슬퍼했습니까? 네. 예. 불생불멸의 무화를 실천했어요. 네. 우리 시대의 무해행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셨던 큰 스님의 우리 시대의 어떤 포대화사. 네, 포대화사. 우리 시대의 원력보살. 원력보살님. 네. 우리 시대의 영원한 시인. 네. 시인이었죠. 그렇게 되면 이 설악산이 품고 있는 선언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그 백담사의 무문관과 함께 신흥사의 향성 선언이 그 다음에 기본 선언. 기본 선언까지. 백담사. 예, 그래서 대중이 봉암사 다음으로 선언 네. 선객들이 많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가을에 한번 가보면 예전보다는 설악산의 단풍이 더 붓고 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행자가 살기 때문에 설악산의 네. 기운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선언이 들어서고 오연심이 법향이 설악산을 뒤엎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설악산이 더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아 멋진 네. 말씀이십니다. 네. 지금 설악산의 단풍이 더 붉고 네. 더 아름다운 이유는 수자 스님들의 정진력과 오연심의 법향이 아닌가 생각. 큰 스님의 법향이 네. 서려 있어서 네. 그럴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앞으로 한 2주 정도 있으면 이 지금 말씀드린 아름다운 풍광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걸음하셔서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범 스님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인연과 또 기억과 또 정진하시는 도량으로서의 아련한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인데요. 끝으로 스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기 앉아 그 오연 스님께서 졸신께서 열반송을 평소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네. 이미 영진 스님이다든가 몇몇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보여줬어요. 예. 오연 스님의 열반송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선사다워서 네. 우리 저 청취자들하고 같이 네. 나눌까 합니다. 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무산 오연 스님의 열반송.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살다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네.
지대방 산책 오늘은 설악산 신흥사로 떠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원일기 저자이시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신 지범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